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뉴욕 법원 앞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했습니다. 이 분신 소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건 아니라고 전해졌는데요. 해당 남성은 분신 직전에 반정부 음모론 전단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강진우 기자입니다.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 맞은편 공원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붙입니다. There's a guy lighting himself on fire. 불은 온몸을 휘감았고 현장으로 뛰어간 경찰관이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는 어렵습니다. It was a very, very strong fire, so there wasn't, you couldn't, there was no way anybody could go near that. 사건이 일어난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1시 30분. 이 남성은 분신 직전 반정부 성향의 음모론과 뉴욕대학교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. Just so you know, we had a lot of officers in the area. It is open to the public to still walk through the park, and so there was no security breach here at all.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남성이 뿌린 전단을 수거해 구체적인 분신, 동기 등을 확인 중입니다. 한편 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으로 회사 돈을 지급한 뒤 이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.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.